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, 즉 PB 제품들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. 이 역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고물가 때문이겠죠. 박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라면 5봉에 2,500원, 한 병에 1,000원인 콜라.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 PB 제품들입니다. 일반 브랜드 제품보다 적게는 20%에서 많게는 절반 정도 저렴합니다.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서 조금씩 구입을 하는데요. 물건을 사니까 저렴하고 또 믿음직해요. 별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. 이 PB 우유들은 세부 성분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세우유, 부산우유 같은 일반 우유 제조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입니다. 저렴한 가격에도 품질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된게 매출 급증의 또한 이유입니다. 지난해 PB 매출은 11.8% 급증하면서 일반 소비재의 6배를 넘었습니다. 대형마트 매출에서 PB가 차지하는 비중이 8.7%, 편의점은 5%에 육박합니다. 내수부진 속 PB 제품만 나 홀로 성장하자 유통업체들은 PB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. 브랜드 없는 PB를 브랜드로 내세우고 PB 제품 내에서도 프리미엄으로 구분해 차별화하거나 두부, 숙주 등 신선식품까지 종류도 크게 늘렸습니다. 예전에는 뭐 우유나 치즈 뭐 이런 공산품이었는데 확실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. 가격이 저렴해서 조금 자주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실속 소비 패턴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. 다른 데에서는 살수 없는 PB 브랜드를 만들면 다른 기업 유통기업들과 좀 차별화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장기간의 고물가 속 상표보다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경향에 PB 매출 증가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SBS 박예린입니다.